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센트럴 모텍을 함께 살펴볼 AP 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이제 센트럴 모텍은 현재 2.6%의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량은 16만 주 정도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전일 거래 비중 대비해서 93%의 거래량 증가가, 거래량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 거래일보다 거래량이 좀 급증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거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오늘 주가의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고요. 센트럴 모텍의 코드번호는 308177 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4월 26일 월요일 11시 28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좀 상승하는 이유들 한번 무슨 내용이 있는지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센트럴 모텍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면 이 회사는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컨트롤 암이라고 하는 컨트롤 암이라고 하는 이제 부품이 되겠고, 이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부품이 되겠는데, 이 회사가 만들어내는 이 알루미늄 컨트롤 암은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테슬라의 전차종에 독점 공급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종목이 테슬라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알루미늄 컨트롤 암은 현대기아차에도 공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뭐 GM이라든지 BMW 같은 기업들에게도 이 회사의 알루미늄 컨트롤 암이 공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차량 경량화 요구가 차량에 대한 좀 경량화 요구가 계속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이제 부품도 결국에 좀 가벼워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존 강철 부품 대비해서 이 알루미늄 컨트롤 암이 약 한 20% 정도 무게가 좀 가볍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이런 친환경 차량, 뭐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뭐 이런 자율주행차라든지 이런 친환경 차량의 알루미늄 컨트롤 암이라고 하는 부품의 장착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컨트롤 암 같은 경우에는 차량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퀴하고 그 부분들을 좀 지탱하고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제어해 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해 주는 부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볼스크류라고 하는 그 부품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볼스크류는 그동안에 독일의 셰플러라고 하는 그 회사가 거의 독점 공급을 했습니다. 셰플러라고 하는 회사가 독점 공급을 했고, 대신에 이 독일의 부품 회사가 독점하던 거를 이 센트럴 모텍이 국산화에 성공을 한 거죠. 국산화에 성공을 하면서 이번에 감속기용 볼스크류가 현대기아차의 아이오닉5에 공급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볼스크류 부분도 좀 다양하게 쓰이는 것 같아요. 뭐 감속기용 볼스크류도 있고 그 밖에 좀 다른 쪽으로도 이 볼스크류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활용이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볼스크류라고 하는 게 결국에 이제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변환시켜주는 이런 동력장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이오닉5에도 장착이 됐지만 이후에 새로 나오는 전기차에도 이런 부분들 볼스크류 부품이 장착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따른 부품 수요 증가에 따른 실적적인 또 성장도 앞으로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의 요소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센트럴 모텍의 이제 또 하나의 화두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요새는 뭐 이슈가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루시드 모터스 관련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뭐 더 얘기가 없는데, 제2의 테슬라라고 불리우는 이 루시드 모터스 이 부분들도 우리가 앞으로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센트럴 모텍이 이 회사하고 전략적인 제휴 관계를 맺고 있고요. 전기차 부품도 루시드 모터스에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루시드 모터스라고 하는 전기차 세단을 만드는 회사가 되겠는데, 이 회사가 이번에 스펙과의 합병을 통한 상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올 초만 하더라도 굉장히 루시드 모터스 관련 이슈 속에서 센트럴 모텍의 탄력적인 모습도 보였는데, 요새 들어서는 뭐 거의 쥐죽은 듯이 조용한 모습이죠. 루시드 모터스 관련 이야기가 안 나와요. 2월달 이후로 뭐 나오는 게 없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주가의 탄력도 조금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 속에서 쉬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항상 이제 루시드 모터스 관련 이슈는 잊지 말아야 되겠죠. 잊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고, 이번 주 오늘 밤이죠. 오늘 밤에 이제 좀 신경 써서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이 테슬라의 실적 발표입니다. 결국에 아까 전에 이 회사가 만들어내는 알루미늄 컨트롤 암이
미국 시장에서 상장되는 테슬라 전차종에 독점 공급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컨트롤함이 테슬라에서 판매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센트럴 모텍의 입장에서도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팔려야 그만큼 부품 수요가 더 증가가 되는 거고 많이 팔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오늘 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이 되겠죠. 27일 새벽에 있을 테슬라의 실적 발표도 상당히 좀 주목해 봐야 되는 하나의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기술적으로 보면 이 종목이 이전에 루시드 모터스 관련 이슈 또는 테슬라 관련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계속해서 좀 뛰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될 1분기 테슬라의 실적 발표도 상당히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럼 기대치가 좀 선반영돼서 그런지 주가가 조금씩 이제 우상향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온실가스나 이런 부분들 감축 부분 앞으로 이번에 기후 정상회의도 있었죠. 여기서 이제 온실가스나 이런 것들을 줄이겠다라고 밝혔는데 전기차의 보급이나 이런 성장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부품 수요도 당연히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이제 센트럴 모텍의 기술적으로는 29,500원 정도가 바닥의 역할을 해주고 있고 29,500원에서 28,500원 정도가 바닥의 역할을 해주는 자리가 되겠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닥을 찍고 되돌려 나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나서는 1차적인 저항대는 35,000원 정도로 저는 보여지고요. 여기서 좀 더 넘어가거나 뉴스가 붙는다라고 한다면 4만원 정도까지도 2차적으로는 조금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점 찍고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 흐름을 타고 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센트럴 모텍의 이제 최근 기간별 이 횡보 국면에서 누가 샀는지를 한번 볼게요. 이 횡보 국면에서 누가 잡았는지를 보면 최근 한 달 동안에는 거의 산 사람이 없어요. 최근 두 달 동안에도 사실 뭐 누구 하나 꾸준히 모았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최근 이 두 달 동안의 흐름에서 보면 외국인이 모은 것도 아니고요. 기관이 모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 종목은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에 의해서 간다라는 느낌이 안 드는 종목이죠. 아 누가 뭐 외국인이 열심히 모았어 또는 투신이 모았어 연기금이 모았어 이런 종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에 3개월을 봐도 그렇고요 6개월을 봐도 그렇고 누구 뭐 외국인들 기관들이 모아서 가는 종목은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주가가 상한가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냈다는 건 이 종목을 움직이는 주체는 외인들 기관들이 아닌 다른 특정 누군가가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얘네들이 결국에 가고 싶을 때 가고 안 가 쉬고 싶을 때 쉬는 건데 현재로서는 바닥 찍고 우상향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거래량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일 대비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죠.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뉴스 하나만 붙는다면 35,000원 정도까지도 손쉽게 좀 도달할 수 있고 어떤 뉴스냐에 따라서는 4만원 정도까지도 한번 가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가격이 아닌가 싶은데요. 현재로서는 5일선 11선이 우상향의 주가나 이런 부분들도 단기 상방 흐름들을 잘 이어가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이 단기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내일 테슬라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고 그 부분에 이 종목이 혹시 반응이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조금 더 보유를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에 슈팅이 나온다면 35,000원 정도를 좀 대응의 가격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그리고 혹시라도 이걸 넘어서게 된다면 그 다음에 이제 4만원대를 좀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센트럴 모텍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실시간 리딩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0분부터 진행이 되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의 이유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도 댓글로서 이렇게 쭉 적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로그인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다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 지난주 금요일은 두 종목이 추천이 나갔었습니다. 추천이 나갔고,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장중에 댓글 리딩을 계속해서 이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